아, 2022년 연합 인포맥스 자동차 섹터 벤,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모셨습니다. 메리츠증권의 김준성 연구원 자리해 주셨는데 바로 모셔볼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화면으로 뵙는 것보다 실제로 보니까 훨씬 더 미남이시네요. 아. <laughs> 어,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어, 12월 달에 그 바로 질문 들어가도 될까요? 아, 그럼요. 네, 12월 네. 달에. 미, 중국 상하이 기가 상하이에서 테슬라가 7만 대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건 막판 밀어내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월달에 충격적이게 6, 6만 대가 만들어졌습니다. 기가 상하이에서. 그러면 연환산치면은 어, 기가 상하이 한, 한 공장에서만 대략 한 75만 대 이상의 어, 테슬라 와이든 3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리고 또 증설 가능성이꽤 있고.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어, 프리몬트 공장에서도 또그 정도 수준의 차가 만들어질 거고, 어, 기가 베를린 같은 경우는 허가가 안 난다고 치더라도, 기 어, 텍사스 쪽에서는 공장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어 보이니, 그러면 90만 대를 생산하던 테슬라가 내년도, 어, 우리가 예상하는 50% 정도의 성장 수준이 아니라, 어, 테슬라 빠들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진짜 200만 대까지도 가능하지 않느냐, 사실 굉장히 충격적으로 나왔거든요. 음. 그 상하이에서의 그 생산대수는.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 지금 내연기관들한테 주어졌던 시간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굉장히 있습니다. 음. 네. 예. 사실은 저는 어, 소위 말하는 테슬람들이 저한테 어, 비판할 때 아, 정확히 알고 비판해라 그런 입장이에요. 아. 어, 왜냐하면 제가 4680 자꾸 된다고 하는데 <laughs> 그거 그렇게 쉬운 얘기 아니다 응. 열 관리 문제 때문에 그 결코 쉽지 않다 그리고 수율이 안 잡힐 거다 그래서 어~ 자꾸 그~ 테슬람들은 (2020) 그~ 올해 안에 그게 될 거라고 자꾸 얘기해요 (4680이) 그래서 절대 만만치 않다 그렇게 예 네, 그렇게 어... 생각하면 네. 큰 투자 투자 미스가 날수 있으니까 조심해라는 음, 입장이긴 한데 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어... 계속해서 예상을 초과하는 수준의 생산 대수와 생산 캐퍼서티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웃음> <웃음> 너무 오셔놓고 어. 첫 질문부터 너무, 네. 너무 너무 흡들어갔나요? 전혀. 어, 네. 궁금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시냐는 질문은 네. 이제 지금 주, 말씀하신 숫자들에 대해서 네. 제 생각을. 네네 그렇죠. 일단은 순서대로 답변을 드려보면 12월에 7만 대와 네. 1월에 6만 대는 좀 비교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작년, 재작년 이제 다른 공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테슬라는 369 12월에 이제 그렇죠. 푸쉬를 더 많이 하죠. 예. 그래서 음 제가 생각하는 올해 예상 중국에서의 생산 가능 대수는 100만 대 정도 되고 있고요. 네. 음 1월에 6만 대는 작년 대비 3배에 늘어난 숫자거든요. 그렇죠. 네. 어, 그런, 뭐, 세배 성장을 올해 12월에 작년 12월 7만 대 곱하기 세배 이렇게 하진 못하겠지만. 그렇죠. 어, 굉장히 가파르게, 그리고 증설은 이미 결정이 돼서 램법이 되고 있으니까. 네. 증설되는 물량까지 감안한다면, 어, 내, 내년에는 좀더 많은 생산 능력을 중국에서 확보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가 베를리는, 어, 말씀하신 대로 승인 문제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음. 음~ 이미 기가 패스트 이제 공장 오프닝 관련된 세레머니를 할 만큼 준비가 된 공장이기 때문에 그 공장도 올해 안에 가동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양산된 물량이 나가고 있을 정도로 어~ 이제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그 공장도 이제 올해 한 사월 정도부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물량 기여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200만대 올해 할 것이냐 어, 사실 제가 테슬라라는 회사를 봄에 있어서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네. 어차피 뭐 200만대를 해서 작년 90만대보다 2배 이상 늘던 아니면 170만대를 해서 90%만 늘던 일론 머스크 말대로 한50% 이상 60% 70%만 해도 그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200만대 양산 캐파는 올해 연말이 되면 어 이제 양산 캐파 이제 올해 램법이 이렇게 될 테니까요. 네. 올해 연간 200만 대는 못할것 같은데 연말 기준 캐파는 200만에 음. 육박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네. 그리고 4680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지난 1년 동안 프리먼트 공장에서 파일럿 라인이 돌아갔고 수율도 공개가 됐죠. 네. 94%로 최근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셀 음. 100만 개를 양산했고. 뭐, 백만 개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렇죠. 한 2,000대 정도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4680의 이제 대량 양산에 성공할 것이냐. 그것을 텍사스 이제 배, 어, 배터리 라인에서 우리가 올해 확인하게 될 텐데. 음, 글쎄요. 뭐, 그것이 성공할 것이냐. 그거는 저도 이제 외부자기 때문에 100% 장담할 수는 없겠죠. 음. 근데 제가 알고 있는 테슬라는 이제 그 계속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2003년에 회사가 만들어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확보된 특허의 70, 80%가 배터리 특허인 만큼이나 그 부분에 차별화된 엣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산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도 기대를 하고 있고 최근에 파나소닉이나 어, LG 에너지 솔루션의 네. 실적 발표에서 경영진의 발표를 봐도 올해 이제 테슬라가 자체 양산 시작, 내년에 파나소닉의 대량 양산 시작. 파나소닉도 일본 공장에서 이제 파일러 라인이 돌아가고 있죠. 그리고 에너지 솔루션이 내후년 정도에 시작할 걸로 보이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발표한 대로 숫자가 나온다면 테슬라는 어 적은 배터리, 한 560kW시 정도의 배터리를 탑재하고 어 기존의 2170이나 음 18650 같은 셀과 비교했을 때 780을 담아야 되는 것과 비교해 적은 배터리를 탑재하는 걸로 비슷한 에너지 공급을 확보할 네. 수 있으니, 어, 이제 프로덕트에서의 차별화가 상당히 보여질 수 있는 어,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음,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제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보이고 계셔서 뭐, 그럼 뭐, <laughs> 지금 200만 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음. 그,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가 제일 무서운 게이 양산성이라고 봐요. 루시디나 뭐 이렇게 다른 메이커하고 극적인 차이가 나는 게뭐 기술력의 부분들은 뭐 그쪽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추정은 되지만 뭐 양산성이 안 되니까 어디, 어디 가서 뭐 얘기를 하기 어렵잖아요. 루시디 같은 것도 주가 뭐 쭉쭉쭉 빠지면서 우리한테 확인을 해 주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얘네가 200만 대 체제를 갖는다는 거 그리고 이런 정도 50% 이상의 성장성을 갖는다는 거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기존의 자동차 업체들하고의 차이가 너무 극명하게 벌어져서 지금 뭐그 자료에서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회사 저 회사 막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는 있으나 어 어떤 좀 간극이 너무 깊어지는 고리 깊어지는 거 아닌가? 저도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 그일년 사이가 굉장히 중요한 네. 변곡점이 될 거라고 봐요. 그 어떤 변곡점이냐? 어 지난 2년을 복기를 해보면 저는 굉장히 기이한 시간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자동차 산업은 굉장히 이제 정체된 산업이었죠. 그렇죠. 전 세계 인구가 60억 명, 그리고 그 중에 이제 6분의 1 정도에 어, 해당하는 10억 대의 차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고요. 차가 한번 팔려서 폐차될 때까지 13, 14년 정도 걸리니까. 그 10억대를 나누면 연간 약 7천만대가 20년 동안 똑같이 팔려왔습니다. 그 바뀔 이유가 없는 시장이죠. 네. 그래서 7천만대가 팔리고 매출은 2,400조 정도가 유지되고 뭐이 산업이 워낙에 자본 집약적, 노동 집약적 산업이라 마진이 박하거든요한 120조, 130조 정도의 이익이 매년 유지됐고 PER은 그러니 항상 7, 8배. 그래서 이 산업의 합산 시총이 항상 천조였습니다. 근데 지난 2년 동안 3천 조가 됐거든요. 네. 어, 이유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테슬라가 이제 1,200조 회사가 됐고, 그 밖에 루시드, 리비안, 니오, 샤오펑 이런 이른바 뉴 모빌리티라는 회사의 가치가 더셈 됐습니다. 자, 그들의 주가 상승, 그 높은 가치를 받는 이유는 미래에 굉장히 많은 차를 이들이 팔게 될 거야. 음. 그래서 정말 많은 돈을 벌게 될 거야. 네. 기존의 자동차 산업을 벗어난 엄청나게 높은 마진과 이익을 취할 거야 에 선반영이었습니다 음. 거꾸로 얘기하면 기존 산업의 업체들은 못 팔게 될거야 라는 것을 이 시장의 참여자들이 테슬라를 살때미오를살때 루시드 리비안을 살때 베팅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기묘하다라는 부분은 이 뉴모빌리티 업체의 제로 베이스에서의 기업가치 부양이 있는 동시에 기존 자동차 회사들도 코로나 전보다 시가총액이 비싸졌습니다 음. 양 축이 동시에 성장한 거죠. 이쪽이 성장하는 것은 이들이 판매량이 늘고 이들이 줄 거다라는 걸 함의하는데, 어, 이게 어떻게 가능했나. 어, 따지고 보면 미래와 현재가 그 분리되어 있었던 겁니다. 테슬라를 사는 사람들은 미래를 보고 현재 가치화 했던 거고, 어, 테슬라의 현재는 굉장히 작았습니다. 이들의 작은 볼륨은 이 현재만 사는 친구들, 7천만 대 2,400조, 100조, 시총은 1,000조, 이 정해진 시장 안에서 땅따먹기만 하는 친구들의 판매량, 그들의 판매량 현재를 침해하고 훼손할 만큼 크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현대차, 폭스바겐, BMW, 벤츠는 그 나름대로 7천만 대 시장에서 약간은 그들에게 땅을 뺏겼지만 대부분 유지하면서 오선도선 땅따먹기를 했고 이제 테슬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미래를 땡겼던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언제 깨지냐? 이들의 볼륨이, 이들의 어, 판매 저변. 이 땅을 유의미하게 침해하고 가져가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이, 이게 제이 현재와 미래가 네. 섞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저는 그것을 우리가 어뭐 정성적일 수 있겠지만 재 계산으로는 이제 선도업체라고 볼수 있는 테슬라의 분기 판매량이 50만 대 연간 환산 판매량이 200만 대에 달하는 수준이 됐을 때부터는 어 주요 시장 미국, 유럽, 중국 같은 시장에서 우리가 흔하게 코멘트들을 보게 될 겁니다. 정해진 수요 환경 안에서 기존 자동차 업체들의 땅이 좁아지고 있다.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자동차 회사들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지난 20년 동안 너가 너희 친구들과 7천만 대 시장을 논아먹으며 사이좋게 살아왔는데 앞으로 10년 뒤에 너네의 수요가 5천만 대가 되면 그들이 커져서 4천만 대가 되면 살아남을 수 있니?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살아남는 걸 넘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뭐야? 라는 질문을 그들의 볼륨이 커져서 우리가 땅이 좁아지는 게 느껴지는 그 시점부터 펼쳐질 거라는 거죠.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이미 테슬라는 작년에 100만 대 육박했기 때문에 굉장히 커졌지만 개인적으로는 50만 대 레벨 분기 기준 어,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어, 이제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얘기가 기존 자동차 업체에 대한 쇼다이디어라고 어,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자동차 회사 중에서도 생존을 위한 전략, 성장을 위한 전략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이고 어, 이번 1월 CES에서도 제가 참관을 해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보고 왔으니까 각각이 다 다르겠지만 명백히 이 덩어리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치명적인 위협이 실체화되는 시기가 코앞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많은 업체들이 그걸 조금 인식하는 것 같고 주인 같은 경우는 아주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고. 근데 네, 이제 조금 안타깝게도 폭스바겐은 사장님만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고 음~ 어~ 전혀 그~ 직원들은 조금 개념이 좀 다른 느낌을 자꾸 받고 그런데 좀 저가 이제 근본적인 걱정이 하나 있어요 자동 한국 뭐~ 한국은 자동차가 워낙 산업이 쪽으로 또 중요한 산업이고 잘 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어떤 걱정이냐면 어~ 진입 경로가 다르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어, 지금 테슬라를 비롯한 테슬라의 자동차적인 안, 그럴까, 완성도는 기존 자동차보다 역시 여전히 상당히 떨어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프로치가 틀린 거죠. 이 전기 전자제품 베이스로 가면서 계속 업데이트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상상을 하고 있냐면 요즘에 아, 얘네가 한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기판을 바꾸겠구나. 기판을 바꾸면서 가... 새로운 A/P 칩을 달은 기판을 뭐 500만 원, 1000만 원에 팔 테니 이것만 가르시면 차가 거의 새 차가 되어 껍데기는 옛날 거지만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핸드폰은 2~3년 만에 회전을 하는데 자동차는 그렇게 회전을 할수 없으니 자동차 내부에 쓰는 기판을 2~3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시스템을 얘네가 갖고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 단순히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넘어서 그런 식으로 판매 모델을 만들어갈 수도 있겠다. 즉 어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전기전자 베이스에서 오고 우리는 기존의 자동차 업체들은 자꾸 내연 그 기계 장치 개념을 버릴 수가 없는 떨쳐버리고 싶으나 버릴 수가 없는 어떤 어 피부와 같은 느낌 이런 거가 있어서 어 과연 어, 내연기관들 중에 이런 마인드 전환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면서 생존할 수 있는 업체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하는 걱정이 많아요. <웃음> 네. <웃음> 네. 어, 네. 저도 걱정됩니다. 네. 지금 웃음의 의미는 뭐예요, 영원님 자, 우리가 <laughs> 네. 이제 스무 고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네. 뭐 현대자동차 직원분들과 만나서도 음. 우리가 준비가 잘되어 있는지에 대한 스무 고개 말씀하셨던 GM과 폭스바겐 상당히 준비가 잘 되어 있고 경영진이 깨어 있는 회사인 것 같거든요. 뭐 그런 친구들과 미국에서 만나도 숨을 고개를 합니다. 음. 근데 시작은 어 그런 것 같아요. 테슬라의 차는 어떻게 다른가? 어 어떻게 다른가는 그냥 밖에서 보는 엔지니어의 입장이 아니라 소비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뭐가 다른가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뭐 짧게 설명을 해 보면 소비자는 세 가지로 저는 소비를 한다고 봅니다. 어 편의성, 재미, 경제성. 음. 자, 테슬라의 자동차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차를 한번 사고 나면 폐차할 때까지 기능이 멈춰 있는 차가 아니죠.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능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자, 기능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우리는 편의성이 올라가는 것을 느끼게 될 거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가보면 다른 자동차 브랜드의 차를 사고 신나서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테슬라는 재밌죠. 여러분 손을 뗍니다. 발을 뗍니다. 주차를 혼자 하네요. 차가 혼자 가는 거 보세요. 자, 재미도 있습니다 음. 그 재미가 기능이 업그레이드되면서 계속 또 올라가게 되죠 음. 그리고 이런 기능의 업그레이드는 자, 하드웨어의 가치가 생각되는 것은 테슬라도 피할 수는 없겠죠 음. 하지만 소프트웨어전 기능의 가치가 더해지면서 지금이야 중고차 가치가 너나 할거 없이 비싸졌으니까 2017년 대비 20년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 내연기관 자동차가 3년 됐을 때 중고차 가치가 미국에서 한50% 빠집니다 네. 전기차가 60% 빠지고요 음. 모델3가 10% 빠졌거든요 자, 경제적이기까지 하죠. 자, 그러면은, 그런 차를 만들기 위한 이제 두 번째 숨은 후계는, 어, 이런 거죠. 너는 좋은 전기차를 만들고 있니? 자, 우리가 과거에 전기차를 접근할 때, 친환경 규제에 발맞추기 위해 억지로 만드는, 내연기관을 만드나, 전기차를 만드나, 엔진 대신 모터가 들어가실 뿐이지, 그냥 이동하는 자동차야. 그렇게 접근했던 게 기존 업체들의 네. 보통의 입장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테슬라의 자동차는 가장 효율적으로 이 자동차란 디바이스에 전기를 공급해줄 수 있는 방법이 배터리를 넣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허의 대부분이 이제 배터리에 이제 집중되어 있었죠. 자 그러면 우리 좋은 전기차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어 똑같은 80kWh의 배터리가 들어갔는데 너의 전기차는 몇 킬로가니? 자 테슬라가 이제 한 500km 간다. 뭐, 다른 자동차가 400km 간다, 300km 간다. 뭐, 그렇게만 봐도 지금 이미 높지만, 다른 자동차에는 없는 게 테슬라에는 있죠. 네. 일종의 슈퍼 컴퓨터가 차 안에 들어가 있죠. 네. 인공지능 모델을 구동하기 위한, 네. 초당 144조번을 연산하는 칩이 들어가 있죠. 그 칩은 어, 7 2와트의 소비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칩을 제거하면, 네, 한, 어, 주행거리가 500이 아니라 600, 700까지 음. 확장되는 거죠. 그 격차를 어떻게 만드는지. 차를 어, 설계하는 과정, 열관리 시스템의 능력,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능력, 그리고 모터의 효율성. 테슬라 전륜 모터의 경우에는 45kg짜리 모터가 350kW의 힘을 내거든요. 네. 자, 그 정도 출력을 내는 전기차가 거의 없습니다. 보통은 다 연구자수 동기모터를 쓰기 때문에 연구자수 동기모터는 히터류가 들어가고 고열에선 자기를 잃게 되죠. 그래서 보통의 전기차가 고출력 전기차가 많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비교하자면 포르쉐 타이칸 같은 차가 이제 비교할 만한데 이 친구가 후륜 모터에서 350kW가 나옵니다. 테슬라랑 비슷하게. 근데 무게가 100kg 육박하죠. 네. 자 가벼운 겁니다. 전기를 덜 쓰죠. 그리고 작은 모터에서 큰 힘이 나오죠. 전기를 덜 쓰고 세게 가고 멀리 가는 겁니다. 자그 많은 것들을 통해서. 똑같은 배터리 네. 용량이 있을 때 네. 너가 얼마나 더 전기를 효율적으로 쓸수 있니가 좋은 전기차입니다. 이게 준비되어 있니가 두 번째 숨은 고개입니다. 네. 자, 그럼 세 번째 숨은 고개는 차에 칩을 뭘쓸 거니를 물어봐야겠죠. 재계산으로 인공지능 모델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 우리가 보통 모바일폰에서 쓰고 있는 그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초당 5조 번 정도, 10조 번 정도 연산을 하는데 차에서는 사실은 뭐 수백 조 번이 필요합니다. 테슬라의 FSD가 155조 144조 번을 연산을 하는데 어, 이 정도는 다른 차도 넣을 수 있어요. 자, 하지만 다른 차이점은 뭐냐면 자, 예를 들어 A 자동차 브랜드가 어, 데이터 센터에 쓰고 있는 칩한 400조 500조 번 연산하는 걸 넣는다. 그러면 주행 거리가 100km도 안 나올 겁니다. 네, 전기... 왜냐하면 그런 애들은 어, 그런 칩들은 굉장히 전기 소비량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저전력이면서 고연산을 해야 되는 게 과거에 우리가, 어, 암 기반의 아키텍처로 저전력 고연산, 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만들었던 것과 비슷한 궤적인 것 같고 저전력 고연산, TOPS와트가 2.0 이상 정도 되면서 소비, 아니, 그 연산 속도가 어, 100번, 1조번 200조번, 300조번 될수 있는 칩은 세상에 지금 존재하지가 않거든요. 음. 그럼 그걸 어떻게 대응할 거냐가 세 번째 숨고가 될 겁니다. 네. 다행히 이제 올해 연말에 어, 계획대로 나온다면 엔비디아의 AGX 오인이라는 음. 칩이 나오고 그게 이제 대응할 만해지겠죠 뭐 테슬라는 또 나름대로 FSD2 칩이 나오면서 바뀔 거고요 그럼 칩이 있으면 그 다음 질문은 인공지능 모델입니다 인공지능 모델의 어, 역량은 일단 정량적으로도 비교가 가능하죠 저도 코딩을 해서 파라미터 10줄짜리 어, 모델을 짤 수도 있을 겁니다 어, 근데 이제 좋은 모델은 그 파라미터의 개수가 어, 굉장히 많겠죠 뭐일 경계의 파라미터를 구축한 인공지능 모델을 어 이제 주행을 위해선 필요로 한다. 그렇다면 그걸 누가 잘하는지는 랭킹이 나옵니다. 구글, 테슬라가 전 세계 1, 2예요 네. 어칩 설계에서 이제 GPU를 넘어서 a s i 으로 넘어간 것도 구글, 테슬라가 1, 2고요 그러면 다른 자동차 회사는 어떤 인공지능 모델을 누굴 통해서 아니면 자체적으로 어떻게 개발해서 차에 넣을 건지. 또 다음 20 고개는 인공지능 모델이 있으면 입력값과 출력값을 연결해야죠. 입력 값은 센서 정보가 될 거고 출력 값은 구동 정보가 될 겁니다. 그걸 연결하기 위한 중앙 제어를 위한 집중형 아키텍처를 구축하는 것. 200개의 MCU로 제어하는 ECU, 어, 이제 ECU 구조에서 DCU로, d c u 에서 Fusion DCU로, Fusion DCU에도 ECU로. 이 고도화되는 그 설계 구조를 따라갈 수 있느냐. 그러면 그 다음에는 OTA를 할수 있느냐. 펌웨 r 의 OTA를 할수 있느냐. 정보를 넘길 수 있느냐. 네.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수 있느냐. 그 위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느냐. 음. 자, 이런 것들의 허들을 어떻게 넘는지가 기존 업체가 생존하고 성장하는 어 이제 허들이 될 거고요. 우리는 지난 4분기 실적에서 사실 굉장히 공포를 느꼈죠. 음. 테슬라가 30만 대를 살짝 넘기는 판매를 기록했는데 어 영업 이익이 3.1%가 나왔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음. 테슬라가 망한다 안 망한다라는 얘기가 들었던 2018년에 따팅된 그 주식 보상, 일론 머스크에 대한 주식 보상 아마도 내년 초면은 다 소멸될 거라고 보는데 이거를 일회성 비용이라고 제거하고 영업만 본다면 거의 4조 가까이 나온 거죠. 네. 자, 30만 대를 팔고 4조 가까이 나온다면 계산하기 쉽게 10만 대당 1.34조를 번 겁니다. 네. 자, 현대 기아가 저희 회사니 저희 나라 회사니까 이제 계산, 비교하기 쉽게 해본 얘기를 해 본다면 약 200만 대 정도를 팔았는데 양사 합산 약 2.5조를 벌었죠. 자, 그러면 10만 대당 한 1,300억 번 겁니다. 네. 대당 이게 10배 차이가 나죠. 네. 이미 현실인 겁니다. 네. 왜? 지금 말씀드렸던 그 스무 고개를 넘어가며 비즈니스 모델까지 갔기 때문에 다른 자동차 회사가 5천만 원짜리 차를 팔고 500만 원을 남기고 더 이상 그 손님한테 받을 돈이 없이 손님과 결별하는 반면 테슬라는 손님으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것이 계속 확장되고 있고 이제 시장에서는 테슬라 차량에 앱 스토어가 들어간다는 루머까지 돌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그렇지만 지난 2년 동안은 어 함께 오른 거죠. 물론 테슬라는 굉장히 많이 올랐고 네.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조금 올랐지만 함께 올랐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 이들의 기존의 땅, 우리가 음. 20년 동안 7천만 대 시장을 나눠 먹었어라는 그 판매 저변을 훼손당하는 느낌이 드는 것, 그것이 저는 분기 50만 대 정도로 보는데 그 정도 시장이 되고 나면 예.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더 자극적으로 들어갈 거고요. 어~ 이제 주식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기업의 미래 성장성에 대한 밸류를 주기 때문에 미래 성장성이라는 것그 자체거든요 이런 얘기들이 이것에 대한 대응 기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분발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음.